네, 오늘 사참위원 사퇴서를 제출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사참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는 그 지적을 저는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직적으로 저의 사참위원회 활동을 저지하겠다, 무력으로 불법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그런 불법 행동에 대해서 제가 항의의 뜻으로 대통령 임명장을 오늘 제가 위원장한테 반납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추천 사참위 위원으로 잔여 임기 2년 중 잔여 임기의 사참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6개월 동안이나 저를 임명을 하지 않고 했습니다. 사참위 법에는 사참위원이 공석일 때 사참위 처음에 할 때 법이 공포되는 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그리고 법이 공표됨과 동시에 30일 이내에 사참위원을 전부 구성해야 된다고 대통령한테 임명기한을 정해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사참위원회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유한국당 추천 사참위원을 6개월씩이나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온갖 소문이 증폭이 되고 저에 대한 오해가 난무될 즈음에 임명을 함으로써 제가 도저히 사참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사참위 활동이 파행으로 인정된 모든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 동안 사참위에 출석하지 못한 채, 첫 번째는 사참위 회의가 취소됐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참위 회의가 의결이 된 걸로 아는데, 그것은 원천적으로 위법성을 띈 사참위 의결 자체가 원천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행적 사태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져라. 그리고 사참위원장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밑에 내려가서 다시 밝히겠습니다. 문을 좀 제가 출입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문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사참위원인데도 여기에 출입증도 못 받았어요. 누가 좀 열어주세요. 제가 문을 열어드릴게요. 문 열어주세요. 기자분들은 따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네, 나는 좀 들어. 사참위원인데.